이해되어지는 신은 이미 신이 아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믿냐? 나도 이제 글을 쓰는데 글은 편지 한 장을 써도 마음이 없으면 안 써져. 그래서 그 마음이 딱 잡혀야 글이 쓰여지는 거거든. 마음이 딱 잡히면 그 다음에 글은 그냥 쓰여지는 거라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라 그래. 계시. 계시가 영어로 리빌이라 그러는데 리빌이 뭔가 하면 베일을 벗긴다는 거야. 벗긴다. 옛날에 신부들 이렇게 하면 예, 베일을 벗긴다. 베일을 벗긴다. 예. 그게 하나님이 자기 베일을 벗기는 거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난 이런 생각해. 난 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 근데 신은 무한한 존재잖아. 그건 논리라고. 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 이해되어지는 신은 이미 신이 아니다. 그래. 사람에게 이해되어지는 신이 무슨 신이야. 이해가 안 되니까 신이지. 근데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믿냐. 이럴 때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배를 벗겨주면 하나님이 보여주면 하나님이셨군요. 그게 계시야. 그게 리빌인데 기독교는 말씀을 계시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보는 거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관. 그게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예, 우리는 본다고 봤냐. 하나님은 본 적이 없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딱 정돈이 돼가거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좋아지지. 그 연애하던 얘기해도 돼? 그럼요. 아니, 그럼요. 저희 좋아하죠. 예. 내가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옛날에 이제 타이핑 안 하고 손을 써야 되잖아. 내 글씨가 굉장히 거의 악필 수준이에요. 글씨가 나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는 건데 잘 써야죠. 예쁘게 쓰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그래서 글씨를 그렸어. 그럼. 정성을 그렸어. 다해서. 그렸어. 그냥 쓰면 글씨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네다섯 배 시간 걸려서 그렸어. 그럼 손에 땀나. 싫어. 이게 뜨끈적거리는 게. 손 씻고 바다가 잠을 쓰면 이렇게 이게 싫어. 물려버리고 다시 와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그 편지에 우리 마누라 나한테 왔잖아. 왜 그런 줄 알아? 그 속에 내가 있거든. 글 읽잖아. 사람은 다 읽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나 시를 쓰고 싶었는데 딱 한 번 시 쓴 게 편지라는 시야. 왠지 목사님 연애를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 잘했으니까 장가갔지. 프로포즈도 안 했는데. 편지라는 시가 벌어졌어. 그 이렇게 썼어.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저 여자 저 편지를 쓴다. 아니 들어봐.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향긋해져요.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이제 마음 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쭉쭉 두줄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지? 아니야 지금 BGM을 뭐 깔아야 될 거야. 아니 지금 이거를 목사님 준비해 오신 거야 아니면은 그때 아니, 기억을 아, 기억한 거지.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몇 년도인가 하면 76년도라 근데 그게 이제 딴 얘기 하려다 거기까지 갔어. 근데 진심으로 쓰여진 건 사람들이 알아. 이게 그냥 모양만 낸 거, 흉내만 낸 건지. 꽃신경 쓴 게 아니라. 그건 난 진짜 그랬거든. 손 씻고 와서 쓰고. 그리고 한자 한자 정성껏 그렸지. 그게 내가 쓴 편지하고가 맞으니까. 그럼 나를 알잖아. 아니까 이 남자하고는 결혼해도 되겠다. 그거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편지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날마다 기가 막혀. 이제 오늘 그 제일 나온 게 찬양은 감정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받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가사고 네. 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성경이야. 네. 가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고백이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계시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조합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조합이 되지.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보드레시나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여기 보드레시 없으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만 다 끝나. 제가 오늘도 느낀 게 있어요. 저 목사님 요새 이렇게 보면은 반지를 이렇게 결혼 반지를 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성민 씨 결혼하셨는데 안 끼셨거든요. 나는 큐빅 바꿔가지고. 그래서 좀 믿음이 가요 목사님이. 그럼 나도 다음 주부터 반지 끼고. 아 끼지 마세요. 어떤 찬송으로 끝낼까요? 설마해. 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랐네. 새하얀.